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지도 법사와 출가 상담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지도 법사와 출가 상담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소중한 뜻을 내서 불문에 불제자로서 발심을 해서 출가 이제 이 행자들을 보다 남 초심자니까 전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남다른 자비심으로서 안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해결도 해주고. 연수국장 무일 스님은 세대별 사회문화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입산 출가자의 하산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가 문화가 여전히 획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입산자가 사찰에 조기 정착하고 출가 수행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산 출가자에 대한 종단 차원의 새롭고도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제도에 앞서 이제 우리 출가사 지도법사 스님들 역할이 앞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음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 스님은 출가 희망자와 행자와의 소통을 위한 상담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더불어 해결하는 게 상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또 조력자와 격려자, 참여적 관찰자, 수용자 등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고와 제안, 조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력을 잘 해주면 당연히 여러분이 시범을 보이는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쫓아서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 쫓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출가자가 감소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출가 지도법사와 출가 상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